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북한군이 지금 쿠르스크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시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도 배치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러 양국은 지난 6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따라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도 목격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북러가 스스로 깨는 셈입니다. CNN은 지난 22일 북한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시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서도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은 북한 기술자문들이 마리우폴에 도착했다고 말했는데요. 소식통은 북한군이 마리우폴을 방문한 목적은 불분명하며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부대에 다른 외국인 병사들이 함께 섞여 있었지만 북한군은 별도의 숙소, 음식, 음악, 영화 등을 제공받으며 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하르키우에서도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밝혔는데요. 예브헨 로마노프 하르키우 군부대연합 대변인은 무선 도청에 따르면 북한군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목격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도 북한군이 이미 하르키우에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초 북한군 1만 천여 명이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진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까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군이 최전선에 배치돼 전쟁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IBC 우크라이나는 24일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에서 제공한 스톰 섀도우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몰살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군사 분석 전문인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과 텔레그램 채널 도스의 슈피오나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쿠르스크 역내 북한군 주둔 시설에 떨어져 이처럼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타격한 북한군 주둔지는 쿠르스크주 마리이노에 위치한 러시아 대통령실 산하 요양시설이라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스톰 섀도우 공격으로 러시아군도 18명이 숨지고 3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러시아 남부와 동부 군관구에서 차출한 장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매체는 밝혔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